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자제품만 아니고요. 시계, 오래된 시계. 주워 봤습니다. 이거 버려져 있는데, 옆에 이제 파지 주는 노인분이 여기 안 가져가시고, 가져가 있어야 하니까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거 뭐돈 되는 줄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막 파지만 줍고 그런 게 희는데. 그러네,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왔는데, 벌써 밑에 이렇게 동이, 밑에 추죠, 이게, 이렇게. 아마 이게 추가 이게 밑에, 이 동입니다, 동. 무게 상당히 나갑니다, 이거. 이것만 해도 몇 킬로 되겠는데요? 한개 1킬로 정도 나가겠는데.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옛날 거라는 느낌에 아주 장식용으로, 요거는 철 같은데, 나머지는, 한번 붙여보면은, 전부 동입니다, 이게. 안 붙습니다, 이게. 장식용 이런 거 전부 다 동입니다. 굉장하죠? 한번, 이런 전부 다 동입니다, 이거. 한번 추출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동이죠. 한번 추출해가지고, 한번, 돈을, 돈이 꽤 나오겠는데, 이 고무단지네. 옛날 건데, 뭔가, 한번 봅시다, 내 거. 이거 뭐, 사용 설명서 이쪽 있고요. 이게 일제네, 일제. 일본 거네요. 재팬 적어놨네. 재팬. 일제네요. 그, 일제고요. 일본 거고, 3A 카는 뭐 회사인, 회사 이름은 3A. 여기 3A라고 그래요. 3A 재팬 M 이렇게 해놨네요. 제조 연일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거의 유물과 비슷한, 여기 마크 찍혔네요. 3M. 3A. 3A 이렇게 찍혀 있고요. 아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나무는 이제 전용 안 되니까, 버릴 생각하고.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만 내가지고, 한번. 이게, 색깔 안 맞고 싶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한 30년 됐는가? 2, 30년은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튀겨주고요. 오늘 뭐 폐기물은 좀 넣을 것 같네요. 나무니까. 나무 이건 아무래도 물론 뭐 시골 같은 데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에서는 거의 이제 버리죠, 이렇게. 나무도 이거 아까운데. 깡매도 굉장히 추출하면 돈좀 내겠는데요, 이거. 보통 이제 이게 길거리에 보면 주로 이제 파지 줍는 분들이 보통 보면 폐지 줍는 분들이 보통 보면 대부분 이제 70대가 많고요. 그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래 파지밖에 몰라요, 파지. 이런 게 돈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오직 파지.
이 고물을 알아야 이제 고물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고물도. 고물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고물이 이제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제대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벌수 있으니까. 또 보자. 굉장히 고급스럽네, 그죠? 이게 몇년 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는 일단 찍으십니다. 자세를 찍으고 하면은,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문 나서고. 어, 여긴데. 빠져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있네. 이건 뭐 굉장히, 또뭐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네. 전부 동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까지 이거 이런 거 전부 동입니다. 이거 이동 아닌가? 동 맞네. 동 맞네. 전부 동이네. 일단 이거 일단은 큰 거부터 껴보자. 돌아가네. 돌아가나? 응, 돌아가네. 돌아가네. 응? 야, 이거. 이거는 고철 같은데.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맞죠? 고철이, 이건 붙죠? 이건 안 붙죠? 예. 일단은 요거를 빼야 됩니다. 요거는 고철입니다. 네. 고철인데, 이 빠지나. 소리 좋네요. 종으로 사용할까, 이거? 소리 굉장히 듣기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놔뒀다가, 일본에 보면은, 이 뭐, 이렇게 참배할 때 보면은, 종을 땡 한번 치던데, 그거하고, 그 소리하고 똑같네요, 이거. 아래부터 빼줘야 되겠네요. 와, 네.
왔겠네. 인트를 치는구나. 가만히 있거라. 이걸 여기 안에 이거 뭡니까? 동하고 이거 뭡니까? 고철을 박아놔가지고 이거 빼지지 않지 싶은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갈아보면 흰뿌에 버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에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번다고. 아무도 이제 그들도 안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자, 이런 것도. 네? 이 손으로 쥐니까 소리가 나. 동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 여기 이제 동하고 이거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죠. 붙는데 여기는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 동하고 이제 여기 박아 놨다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부숴야 되겠네. 톱으로 절 때나든지 부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고철값이 일단 죽습니다. 중량 그럼. 좋아. 나무만 이제 나무 외에는 전부 다 뭐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나무 외에는. 예, 이거 나무 위에는 전부 다 뭐, 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예. 예, 이런 거 들고 가면요, 파지 뭐, 한 그루마, 100kg 캐봐야 5,000원 아닙니까? 예? 50원 잡고. 이렇게 200kg, 예? 파지로 따지면은 한 200kg 주셔야 이거 하나 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자, 이거 동입니다. 예? 돈이 많이 오죠, 이렇게. 돈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나사 못이라든가, 이게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로 박아놓으면, 붙이면 자성이 약간 뜁니다. 왜냐하면 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빼면은 자성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합금이기 때문에 이 동이라도 이거 황동 아닙니까? 황동인데 합금이기 때문에 합금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자성이 약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뭐, 우리가 구리를 하면 이제 완전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전선에 사용하는 그 구리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구리도 이제 청동, 황동, 뭐 백동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청동이나 항동이나 이런 거는 합금이기 때문에, 구리 합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이제 긁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보면, 예, 어떤 거는 그냥 바깥에 이제, 뭡니까? 도금해놨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되고, 그죠? 안에 긁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보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안에. 만약에 이제 여기 겉에는 누른데 안에 긁어보면 흰색으로 된다. 이 자수를 굽는다. 그거는 이제 도금입니다, 도금. 긁어보시면 되고요. 자, 나무, 여기 또 있네. 오늘 막 간단한 거 하니까 아주 재미는 덜하네, 이게. 전자제품은 재밌는데, 이거는 뭐 재미는 되는데, 일단은 뭐, 돈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저는 뭐, 또, 고물로 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못 넘기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 이거 뭐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는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데. 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요거는 이제 버리면 됩니다. 나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계는 뭐안 해봤어. 이런 벽시계는, 벽시계도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벽시계는 안 해봤어. 좀 심심해. 깨져버려. 방음을 깨져버려.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이거는 다 붙여놨네. 이거는 도금입니다. 이거 도금하고 이제 색깔이 똑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이게 붙죠. 이거는 안 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게 도금, 이거는 도금이고요. 같은 색깔이라도, 예, 이건 도금입니다. 이렇게 끝났죠. 이것도 빼야 되겠죠. 이거는 뭐 비록 고철이지만 빼야지. 또 나무가 또 나무만 또 배출하니 고철. 아, 갑자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나사 하나까지 안 부리는 사람인데. 이런 거 고철이죠, 고철. 이거 버릴 거 없다니까, 이게 나무 깨끼, 이런 경우는. 최대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거는 다 추출합니다, 저는, 원래. 나사 하나까지 다 추출합니다, 이게.
이게 빠져버렸네. 응? 됐습니다. 나무만 놔둬. 요거는 철이고요, 철. 나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찔리겠다. 이거 만일에 버릴 때 쓰레기 봉투에 버릴 때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이 목 같은 거 이런 게 놓이도록 버리면, 예, 수거하시는 분들이 손 다칠 위험성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뭐 박아놨네, 그냥 이렇게 못으로. 야, 이거는 상당히. 이거 나사 조그만한 거 박아놨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만일에, 이게 국산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한 4, 50년 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사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좀 하나 여기 박아놨죠, 이게. 좀 하나 나사가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게. 요거는 나중에, 혹시 요거는 따로 얼마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영상에 팔로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나오는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옛날 동이라서 이게 합금으로 치면은 황동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황동은 아닙니다, 내가 보면. 예, 이것도 기철이네요, 이것도. 예, 이 판때기도 기철입니다. 그러면 비철로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비철이네. 아. 이게 철인 줄 알았지. 철 아닙니다. 비철입니다. 비철은 또. 이거는 또 사용해야 되니까. 자,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지 싶은데. 야, 이거. 생각보다.
이 나무에 박혀있는 거는 새가 웬만하면 다 빠지니까 그게 좋더라고. 쇠에 박히는 거는 뭐 세월이 지나면 녹이 선다든가 해서 안 녹는데, 이거는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녹으니까. 아니 뭐 뜯어봐야 여기 이제 촉을 매다는 데고. 일단 이거부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옛날 개종식에도 보면은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같은 거는 동으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거는. 옛날 70년대 뻐꾸기시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개종식에 이런 거. 그거 같이 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예, 안 붙여 이렇게 이쯤부터 동입니다. 야 오늘 이거만 해도 하루짱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거는 타지 이제 이거 따지면 한두 그루마 이상 된거 되거든요. 이게 이것만 해도.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걸 가치를 모른다고. 그냥 아 무조건 파지마,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파지만 줬는가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보면은 또 사실 고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정말 고물상에서 주는 대로 그냥 뭐 50이면 50원, 뭐 80원, 80원 주는 대로 막 갔거든요. 안타깝죠, 사실. 이거 돈이 되는 걸 알면은 좋을 텐데, 그걸 너무 모르니까. 자,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별거 없을 겁니다, 아마 안에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분해해서 나중에. 자, 여기까지 한번. 자, 지금 제가 분해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나무만 남고요. 이거는 뭐, 오늘 쓰레기 봉투, 한 봉투 놓겠네요. 쪼매난 거. 이건 나무도 이거는 뭐, 배출해야 되겠고요. 고출은 요거만, 요거 뭡니까? 추를 연결하는 이 줄. 줄 요거만 고철이고요. 요것도 비철입니다. 요거는 비철이고요. 알루미늄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예. 요런 거 하나까지 다 요거는 종입니다. 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무게가, 지금 요거만 해도 제가 무게가 1kg 정도는 충분히 놓을 것 같은데. 무게 상당합니다. 안에 꽉 찼습니다. 이게 텅빈게 아니고. 예. 텅빈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 요거는 나중에 팔로 가는 영상을 한번 찍을 기회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그냥 길거리 가다 주신 이제 요 시계,
옛날식인데, 일본 제품인데, 한 3, 40년은 좋게 된것 같습니다. 예, 옛날 제품인데. 요런 옛날 제품일수록, 앤틱 하면서, 빈티지 하면서, 또, 옛날 거는 조금 뭡니까? 소재 자체가, 이 동이라든가, 이런, 황동이라든가, 백동, 이런 걸 많이 써서 좀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은을 써서 장식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모르는데, 은인데, 그냥 뭐, 백칠은 줄 알고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